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 오늘 모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신호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주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일단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필라델피아 얘기를 해보죠. 이제 백혈병 하면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급성이냐 만성이냐 네. 두 가지가 나눠지고 이제 백혈병이 생기는 근원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골수성하고 림프구성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제일 많은 거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과거는 림프구성 백혈병이었지만은 지금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림프 모구 백혈병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네 번째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이 전체 백혈병이 한 두 번째 정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세 개의 백혈병은 대부분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이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은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더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이제 필라델피아 음식체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제 사람은 전체 23개의 음식체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 각각이 페어,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 46개의 음식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9번 음식체하고 22번 음식체의 장완, 좀 긴 쪽이 끊겨서 서로 뒤바뀌는 거죠. 9번 음식체의 장완이 끊긴 게 22번을 갖다 붙고 22번의 장완이 끊긴 게 9번으로 갖다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22번 음식체가 조금 많이 끊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음식체가 전자가 이루어지면서 22번 음식체가 짧아지거든요. 그 짧아진 22번 음식체를 필라델피아 음식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아프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필라델피아 염색체라는 건 없는 거네요? 없죠. 이 염색체는 특정한 혈액암에서만 나오거든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하고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유전자 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ALL 중에서 필라델피아 양성인 놈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이런 거죠. 네, 이게 참 중요한데 일단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게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치료도 잘 안 될 뿐더러 치료가 되더라도 금방 재발을 하고 병의 진행 속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생존율이 떨어져서 불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고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9번 염색체의 장안에는 ABL 진이라는 게 있어요. ABL 유전자 22번 염색체의 장안에는 BCR 유전자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염색체가 전자가 되는 과정에서 융합 유전자가 생기는 거죠. 퓨전진. 이 BCR-ABL 융합 유전자가 생김으로 해서 발생을 하는 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BCR-ABL 융합 유전자에 대한 표적 치료제만 줘서 BCR-ABL 유전자에서 뭐 특정한 탈진 키나제와 같은 효소를 발현 못하도록만 하면은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염색체 파지티브 ALL 환자에 있어서도 BCR-ABL 융합 유전자가 있으면은 결국 타이로신 키나제라는 효소가 발현되면서 얘들이 림프 모구 백혈병 세포를 증식을 시키니까 병이 진행을 빨리 되도록 촉진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이제 표적 치료제를 쓰면은 같이 이제 잘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는 그 효소 그거가 백혈병 세포를 막 이렇게 활발하게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근데 그 효소를 억제하는 치료제를 이제 쓰면은 좀 효과가 있다. 네. 그럼 대표적인 그런 치료제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저희 알만한 게 있나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는 1세대 글리백이라고. 글리백 들어봤어요. 유명하죠. 네. 그 다음에 2세대로는 다사티닉, 닐로티닉. 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져 있고요. 지금은 3세대를 해가지고 포나티닉. 근데 이제 1세대 글리백 나왔을 때 막 와 기적이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2세대, 3세대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세대가 치료 실패하는 원인은 주로 뭐였습니까? 70%까지도 재발을 한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긴 한데
한 약제를 계속 쓰다 보면은 그 약제에 노출된 암세포들이 자꾸 유전자 변이를 만들거든요. 이 약제에 잘 안 넣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세대 약제를 쓰게 되는데, 그리고 2세대 약제 두 가지도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은 이 약제는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약제는 안 넣는 경우도 있고, 다른 유전자 변이는 이 약제는 넣는데 이 약제는 안 넣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세대 TKI를 써가지고 잘 안 들었을 때는 반드시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2세대 약을 좀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1세대 쓰고 안 들으면 2세대 쓰고, 2세대 안 되면 또 3세대 쓰고 이렇게 치료합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냥 환자의 상태나 뭐 유전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차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2차로, 어떤 사람은 3차로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모든 스타트는 만성 백혈병부터 약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쪽부터 보시면은, 지금은 국내에서도 이제 초창기 때 워낙 1세대하고 2세대를 비교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해봤을 때 2세대가 월등하게 분자 유전자 쪽으로 관해오는 비율도 높고 전체적인 반응 유지 기간도 길고 뭐 이런 이유로 지금은 국내에서는 만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세대를 먼저 스타트를 하거든요. 2세대를 쓰고 안 되면은 이제 3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직 이쪽으로는 1세대 TKI하고 병합, 항암화합,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병합이라는 건 1하고 2하고 같이 쓰거나 이런 겁니까? 이 병에서는 2세대를 못 쓰고요. 처음부터는 무조건 1세대를 먼저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세대 TKI하고 항암치료랑 병용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이 지금 잘 안 된다든지 특정 유전자 검사를 해봤을 때 얘가 전진적으로 좀 올라간다 이러면은 이제 이마티님이 잘 안 듣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2세대 TKI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은 1세대를 쓰는데 1세대에 어떤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환자가 도저히 이 약을 못 먹겠다 그러면 2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성 쪽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2세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왜 급성은,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 급성에서도 2세대부터 쓰고 싶어 하죠. 뭐 어쨌든 보험 기준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세대부터. 그럼 다른 나라는 2세대나 3세대를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나라들도 있나 봐요? 네, 지금은 이제 워낙 3세대에 대한 데이터 조건이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3세대 포나티닙을 1차부터 같이 쓰도록 좀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최근에 3월에 FDA가 그 3세대 포나티닙하고 그 저강도 항암요법을 신규 환자에서 1차 치료제를 쓸 수 있게 적응증을 추가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 환자들은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올해 3월 달에 미국 FDA에서 1차로 포나티닙 쓰는 거를 신속 승인을 해줬거든요. 근본이 되는 연구가 팔콘 트라이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좀 자세히 보면은 어쨌든 항암 치료는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요. 여기에 한 군은 포나티닙을 주는 군이고 다른 군은 1세대 이마티닙을 주는 군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군을 이제 비교를 해봤더만은 MRD라 해가지고 미세 잔존 질환, 우리가 골수 검사로 해서 혈액학적인 관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유전자적인 레벨에서는 이제 암세포 어떤 DNA가 많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미세 잔존경이 없는 완전 관해 상태, 아주 좋은 관해 상태죠. 이제 이런 경우가 포나티닙을 썼던 환자에서는 34.4% 였던 데 비해서 이마티닙을 썼던 분에서는 16.7%. 딱 두 배 차이가 나죠. 두 배 이상이에요. 거기에 이제 병의 진행이라든지 뭐 사망 이벤트로 봤을 때 위험도, 그러니까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확률이 포나티닙군이 이마티닙군에 비해서 한 35% 정도는 더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마티닙군에 비해서.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신속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가 원하면은 1차로 포나티닙과 뭐 저강도 항암 치료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전자 변이 분석이라는 거는
언제 하는 겁니까? 환자가 처음 진단됐을 때부터 딱 해가지고 그분의 유전자에 맞춰서 치료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좀 치료가 잘 안 될 때 해보는 겁니까? 그게 둘 다 안 돼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항암 치료했을 때 병의 반응 정도를 봐야 되잖아요. 과거는 그냥 골수 검사를 해가지고 네. 현미경으로만 보고 그 전체 있는 골수 세포 중에서 이제 암세포가 몇 프로 있는지 요만 갖고 이제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현미경으로 봤을 때 골수 내에 이 암세포가 전체 세포의 5% 미만이면은 완전 관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현미경을 보는 건 5%인 거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암세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예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게 이제 PCR이비엘 융합 유전자에 대한 이제 RT-PCR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10만 개 중에 하나 있는 걸 찾을 수 있을 정도니까 정말 예민한 검사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모니터링 해나가는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매 항암 치료할 때마다 골수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 PCR에 융합 유전자가 몇 프로 있는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지 이런 패턴들을 보고 네. 치료 레지멘을 조금 변경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차로 이마티니을 썼을 때 우리 잘 안 늘었을 때 다시 한번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때는 이제 그 융합 유전자의 양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유전자 변이를 보는 거죠, 그죠? 치료 전에 유전자 변이가 어떤 게 있었는데 네. 1차로 이마티니을 쓰고 나서 해보니까 이제 요런 유전자 변이가 더 생겼더라. 그런 거를 보는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1차 치료에 대한 유전자 변이가 어떤 게 생기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좀 선택적으로 주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크게 유전자 검사는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도 하고 중간에도 하는데 두 번을 했을 때 그 변이의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 데이터적으로는 이제 1세대 TKI를 썼을 때 병이 재발했을 때 우리가 검사를 보면은 70% 정도에서는 유전자 변이가 나오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그 T315 이겁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T315I 그 유전자 변이라는 게 그 70% 중에서 40%에서 제일 흔한 T315I 유전자 변이가 생기니까. 근데 1세대 그 치료제를 써서 재발률이 70%고 그 중에 40%가 이 유전자 변이라고 하면 1차 치료제를 굳이 처음부터 쓸 필요는 전 없는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는 또 3세대부터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좀 바꾸기 위해서 의견 같은 걸 서로 교환하고 있진 않나요? 네. 이쪽 데이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처음부터 가야 된다는 거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전문가들. 네, 네, 네. 저희 혈액학회 산하에 이제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 연구회가 있어요. 네. 그 연구회 위원장을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상황이고 연구회 차원에서 조금 정부와 좀 컨택을 해서 허가와 뭐 보급의 확대를 조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허가가 되어 있지 않는 항암 치료 레지멘인데 네. 어떤 임상 연구 논문에서 워낙 데이터가 좋은 게 나왔잖아요. 네. 의사들은 이걸 쓰고 싶어. 그랬을 때는 과거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 병원에서 이 연구 논문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개의 연구 논문을 첨부를 해서 심층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네. 우리 병원에서는 이 약을 좀 쓰게 해달라. 데이터는 다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오케이, 너그 병원은 써도 된다. 이러면은 그 병원만 치료 레지멘 그대로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돈은 누가 내요? 부산대 병원은 쓸 수 쓰고 있습니까? 생존율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있나요? 그 포나티닙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추가로 내가 뭐 해야 될 거.